온타리오주 토론토의 고종욱 태권도장이 주최한 제12회 정코 오픈 챔피언십 대회가 지난 15일 토요일 평왕리에 열렸습니다. 역대학 트랙앤필드 경기장에서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이 대회엔 선수 500여 명과 가족 등 2천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종욱 관장은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대회 진행을 도왔다며 수익금은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권도를 하여금 배우면서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한국을 알고 그리고 태권도의 본 고장인 한국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생기게끔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0여 개 도장에서 출전한 어린 선수들은 대회 시작 전부터 몸을 풀며 선전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민 의례에 이어 데비드 진모 온주 자유당 의원의 축사와 검도, 유도, 태권도 대련 등의 시범이 펼쳐졌습니다. 연령별로 경기장에 들어선 선수들은 일부 순서에서 평소 갈고 닦아온 품새를 선보이며 평점을 받았습니다. 한편 7살 때 태권도에 입문한 고 관장은 전남도 대표를 거쳐 광주 상무관에서 군경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했습니다. 태권도와 유도, 검도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고 관장은 현재 토론토 북부 소닐에 본관을 두고 있습니다.